네, 저희가 이제 요즘 너무 시청 근처에서만 찍은 것 같아가지고 신흥시장 쪽에 나왔는데 더우니까 그냥 컨닝하면서 빨리 할게요. 여기가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을 한 곳이 여기 있어가지고 서울특별시 건축상이 뭐냐면 건축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개최되는 시상식이에요. 이 연예특별시인데 남자 주인공 어디 가고 혼자 나오셨어요? 누구를 데리고 나오기가 너무 죄송한 날씨라서 오늘은 그냥 저 혼자 사전 답사 느낌으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와 같이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저도 사실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.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뭔가 조금 약간 이제 느낌이 써지지 않나? 아 그래요? 아직 잘 모르겠다만. 지금 벌써 땀이 흐르는 게 느껴져가지고 조금 인상을 펴볼까? 그럼요. 스마일. 즐거운 마음으로. 어, 저. 여기 천장이잖아요? 아 맞아 이거 저녁에는 이제 노을 지는 게 여기 천장으로 다 보이고 지금 전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다 켜져가지고 보시면 요런 갬성 날 좀 풀리면은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이렇게 오 근데 진짜 오늘 날씨가 맑아서 구름 보이는 게 너무 예쁘다. 강아지가 있나 봐. 귀여워서 개조시 커플끼리구나. 서로 사진 찍어. 저도 처음 와보는데 너무 좋네요. 해외 음식하는 가게들이 많아서 향신료 냄새가 벌써요. 아이 맛있겠다. 오락실인가? 이거 해보고 싶은데 현금밖에 안 되네. 위에서 봐야 더 예쁜데 저희가 지금 위에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자료화면으로. 그럼요.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면 데이트하러 왔다? 여자친구 있으면 왔을 것 같아요. 여자친구 없으면? 여자친구 없는데 여기 왜? 우리 사람 없을 때 잘 찍었네. 지금 막 사람 엄청 많네. 지금 한옥타운 모자이크 왕창 할 거네. 그러니까 제가 더운 날 대신 와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시원할 때 오세요. 이럴 줄 알았어. 이 더위에 꼭 찍으러 나오면은 덥단 말밖에 안 나와. 야 너무 더워. 아름다운 서울시의 여러 명소들이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실내 데이트를 하시고 시원해지면 오세요. 지금 이 날씨에 같이 나와봤자 싸우거든요. 괜히 싸울 일 만들지 마시고 꼭 시원할 때 같이 오시길. 바이바이. 눈물. 우산이 너무 얼굴 가려서. 으아. 안돼. 부득이하게 좀 쓰고 하겠습니다. 아 예.